지금부터 뭐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게임인지 지금부터 우리 글래시와 함께 다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고마워요. 네, 안난테는 느리게 그리고 알렉으로는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또 때로는 빠르게 템포의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재밌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같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위에 영상에 밸런스 게임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단테, 알렉으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바라보셨을 때 안난테를 선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알레그로를 선택하신 분은 손을 내린 상태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판넬로 선택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은 걸 선택하신 분은 계속 서서 게임을 진행하시고요. 다른 걸 선택하신 분은 아쉽지만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 스태프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 이렇게 눈을 지켜뜨고 볼 거지만 우리 글래시들 착하니까 솔직하게 다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럼요. 저 마지막까지 같은 걸 선택한 최후의 1인 글래시에게는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엄청나요, 네, 선물이. 네,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템포를 잘 맞춰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때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자, 글래시 여러분들 지금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둘, 셋! 네, 다 일어나셨죠? 네, 다 일어나셨네요. 네, 그럼 이제 게임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선택해볼게요. 안단테면 손 들기, 알레그로면 손 내리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어렵다,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선택하는 건 그냥 지켜만 보고 싶어요. 아니 저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헐. 그치. 자, 오프스 22 YYG 인 마이너 버전 중 인사이드 그리고 아웃사이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아 모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꽤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앉으셔야겠는데요. 네, 앉아주세요. 근데 어제 이 게임을 했을 때는 첫 질문부터 거의 우르르 막 앉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꽤나 지금 많이 서 계시네요. 좋습니다. 계속 해보자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글래시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 나를 지켜주는 존재.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글래시는 너무 어렵잖아. 아,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번에 진짜 많이 틀리셨어. 아니, 틀리신 게 아니지. 틀리신 게 아니지. 아니, 제가, 네, 저는 알렉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거 안단테 선택하신 분들 앉아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래시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네. 글래시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네. 네, 갑자기 지금 여기 딱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렉으로 선택. 고마워. 알렉으로 선택해봤어요. 네, 다른 선택한 글래시들 양심 있게 앉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노래 잘하는 거야. 다재다능한 거야. 이것도 진짜 어렵다. 내가 다재다능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긴장되시죠? 제가 뭐 선택할지. 네! 저도 뭘 뽑아야 될지 긴장돼요. 아, 노래 잘하는 거야. 다재다능한 거야. 아, 이게 진짜 어렵다, 문제. 아, 하지만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근데 많이 안 앉으시긴 하네. 여러분, 안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또 노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상적인 뭔지 알아? 노래 잘하는 거야. 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다른 선택하시는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거 보다가 저도 막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랑 안 맞다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글래스는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 문제가 진짜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자, 무대에서 안무 틀리기, 무대에서 가사 틀리기.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낫지? 둘 다 최악입니다. 아, 나는 굳이 나은 걸 고르려면 굳이 나은 걸 고르려면 오케이, 난 정했어. 글래시 정했어요? 네. 오, 빠르네. 자, 그러면 바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여러분 지금 빠르게 빠르게 다 앉고 계신데 저는 가사 틀리기를 선택했어요. 네. 왜 가사 틀리기 선택했냐면요, 뭔가 가사를 틀리는 게 좀 덜 무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가사 틀리면 요새 왜 라이브 인증이라고 하죠? 그 오히려 더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안무를 틀리는 건 뭔가 뭐랄까, 여러분들이 제가 연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결코 연습이 부족했던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차라리 뭐 라이브 인증이라도 하자 하고 네, 골라봤습니다. 어때요? 좀 납득이 가죠? 네!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랑 다른 선택하신 글래시분들 음식을 안 주셔야 돼요. 알겠죠? 2층 분들 지금 많이 안 나오셨어요. 지금 1층 뒤에 분들도 많이 안 나오셨고 앞쪽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해보자고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오, 글래시 어디가 또? 글래시 어디가 또? 근데 어디가 또 애교 아니에요? 어디? 글래시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또 어디가 또? 또 어디 가냐고? 아, 또 어디 가냐고? 글래시 어디가 또? 약간 이런 건가? 나는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 난 이거 아무거나 할 생각이에요. 글래시도 그냥 찍으세요. 알겠죠? 애교유리? 내가 나를 부르는 건 정말 어려워. 자,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애교유리 골랐어요. 저랑 다른 선택한 글래스야 치크유리 고르신 분들 앉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애교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왜요? 유리라서요! 알겠어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평생 한 곡만 부를 수 있다면 러브시스를 부르겠느냐, 러브블을 부르겠느냐. 이게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잖아. 진짜 예측을 할 수 없게끔 하시려고 엄청 어렵게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진짜 글래시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봐도.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최후의 1인을 뽑을 테니 어렵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계신 분들 앉아주셔야 돼요. 오, 지금 위층에는 한 두 분?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아니다. 네 분인가? 뭐 그 정도 계신 것 같고, 이 밑에 층에는 꽤나 많이 계시네요, 아직까지. 네, 저는 러버블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지금 활동 중이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러버블 퍼포먼스를 하면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네, 러버블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오늘 음악방송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오늘 이제 음악방송 생방송을 했는데 러버블을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신나더라고요. 뭐 러버십 할 때도 신나긴 했지만 러버블로 인한 신남을 너무 방금 절실하게 느끼고 와가지고 러버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저는 진지하게 고를 거예요. 이거 지금 웃음기 싹 타고 고를 거예요. 문제가 웃기다고 해서 저도 웃기게 고르지 않을 거예요. 결코. 알겠습니다. 저 골랐어요, 저는. 여러분은 고르셨어요? 네! 오케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손 드신 분들 앉아주세요. 저는 알렉으로 골랐어요.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 집에 또 감자가 있잖아요. 이제 걔는 강아지는 아니지만, 개지만. 어쨌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르는 강아지지만 산책을 꼭 시키고 싶어요. 네, 모르는 개지만. 그렇습니다. 아, 고양이 볼 일은 뭔가 많은데 뭔가 강아지 볼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새 강아지 가다가 보이면 막 예뻐 죽겠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저도 산책을 시켜보고 싶어요, 강아지.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모르는 개 산책을 골랐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뭐야? 왜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절친 패딩 지퍼 올려주는 글래시, 절친 새 옷 까주는 글래시. 나는 둘 다 진짜 상관이 없는데.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할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왜 상관이 없냐면요, 아니 뭐 새 옷 가지고 패딩 지퍼 올려주시면 결국 날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래시는 결국 날 좋아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뭔가 반응이 약간 미덕지근해서 속상한데. 그래서 요새 또 막 이런 논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어려워요. 패딩 지퍼를 올려주는 글래시, 절친의 세월을 까주는 글래시. 알겠어요? 그치만 전 골랐어요. 제가 뭘 고를지 상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안단테, 네, 절친 패딩 지퍼 올려주는 유리를 골랐는데, 글래시를 골랐는데, 제가 왜 패딩 지퍼 올려주는 거 골랐냐면요. 새벽 가다가 손 비잖아. 뭔지 알죠? 손 비잖아. 근데 패딩 지퍼는 슉! 1초, 2초 만에 슉! 올릴 수 있는데, 그 새벽 하는 거는 너무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그거 이렇게 열심히 막 한 2분 동안 막 까가지고 뭐 하고 줬는데,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나마 글래시가 고생을 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패딩 지퍼를 골랐는데 사실 예상하셨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패딩 지퍼를 고를 거라고 예상하셨죠? 네! 그래서 딴 거 할까 하다가 그냥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탐나는 광고는 화장품 광고, 치킨 광고. 둘 다 하고 싶은데? 둘 다 너무 탐이 나는데?
고르셨어요? 네. 네. 아니 뭐 나보다 나를 잘 알아. 뭐 어떻게 고르셨어요? 내가 뭘 뽑을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 뭐 그냥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장품 고르셨습니다. 네. 손 들지 않으신 근데는 다 앉아 주세요. 간단해. 네, 화장품 골랐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화장품을 고른 이유는요. 그냥 아니 치킨 광고를 고를까 고민을 왜 했냐면 제가 지금 조금 배고파요. 그래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치킨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치킨 광고하면 치킨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고를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화장품 광고가 더 하고 싶어서 화장품 광고 골라봤습니다. 예. 자, 아니 근데 이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화장품 고를 거란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쁘니까. 예쁘니까. 고마워요. 뭔가 이렇게 답정너처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뭔가 머쓱해졌네요. 자 그럼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년 후 더 되고 싶은 모습은 빌보드 차트 1위 가수, 주 경기장 콘서트 매진 가수. 이거 진짜 어렵다. 이렇게 골랐어요. 네, 골랐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르셨죠? 네!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안단대 고르신 분들 앉아주셔야 돼요. 다들 나 맞는 거 고른 거 맞아? 나 주경기장 고른 거 맞죠? 네! 아니, 왜 골랐냐면요. 빌보드? 아니 일단 한국에서 먼저 아니 그렇잖아요 일단 한국에서 먼저 좀 많은 분들 앞에 선 후에 네, 외국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경기장도 사실 좀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뭐 언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둘 다 너무 먼 얘기라 실감이 지금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을 선택했어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집에서 한 달 동안 서서 자기, 공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서 자기. 이거 지금 근데도 지금 떨릴 거야. 왜냐면 내가 집순이거든. 이거 진짜 어렵네. 아니 나는 아무거나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글래테한테 낙둥이가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소? 그래서 아무거나 찍을 수도 없고 이제 난감하네. 여러분들 고르셨죠? 아직이요? 나는 골랐다. 나는 골랐어요. 여러분들 뭐 못 고르신 분들은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공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 자기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깜짝이야. 지금 2층에 한 분 남으신 거죠? 위층에 세 분 남으셨고 지금 1층에는 다 오셨는데 여기 뒤에 두 분, 세 분 그럼 총 여섯 분 남으셨네. 떨리시겠다. 아니 제가 왜 이제 이걸 선택했냐 알레그로를 선택했냐면요 편하지 않으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편해야 돼요. 결국은 그 집에서 눕지를 누우려고 집 가는 건데 집에서 눕지를 못하면 그건 집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프로 집순이니까요. 저랑 다른 선택하신 글래시 분들 다 앉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섯 분 나오셨어요.
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근데 나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한 적 있지 않아요? 나 이거 얘기 한 적 없나? 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건가? 나 어디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지? 엉덩이는 한 개다, 두 개다. 엉덩이. 엉덩이. 더 엉덩어리. 네,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안단테 선택했어요, 안단테. 지금 알리고로 선택하신 분들 앉아주셔야 돼요. 오, 근데 아직 지금 또 계속 여섯 분이신 건가? 두 명 앉으셨어요? 아, 하나, 네 분 남으셨는데, 네 분. 또 왜 엉덩이는 한 개냐면요, 여러분. 뭔가 엉덩이는 한 개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엉덩이는 한 개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함성 없이 콘서트하기, 반주 없이 콘서트하기. 내가 이렇게 함성이 죽고 못 썼는데 함성 없이 근데 또 반주 없이 콘서트를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불러줄게요. 아, 도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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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뭐, 전 선택을 잘 해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뭘 선택할지 감이 오세요? 네! 감이 온다고? 네! 그래요, 그럼 해봐요. 하나, 둘, 셋! 저는 안단테 선택했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함성 없이 콘서트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왜냐면 다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반주가 없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떨려. 반주가 없는 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네. 어? 근데 지금 1층에 한 분, 두 분? 1층에 지금 한 분 계신 거죠? 아, 1층에 세 분. 1층에 세 분 계시고 2층에 한 명 계시고. 어? 내가 방금 잘못 셌구나.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분 남으신 거네요. 자, 더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일단 뽑고 말할게요. 말하는 거 자체가 힌트야. 자, 하나, 둘, 셋. 네, 당연히 행복한 71억이죠. 71억이 있으면요 뭐가 있어? 그냥 아무 기억이 없어도 행복할걸요? 71억이 있으면 그치 그거 자체가 행복한 기억이죠. 네, 71억을 골랐는데 71억이 생기면 뭘 할까요? 너무 큰 돈이라 약간 상상이 안 되네. 아, 71억으로 콘서트 개최. 오, 좋네, 좋네. 콘서트, 콘서트도 있고. 그리고, 아? 꼬부기? 소고기! 소고기, 71억으로 소고기. 나 여기 있는 소고기 다 사준다! 71억 있으면 우리 패밀리 오는 글래시스 소고기 다 사준다, 끝나고. 어이? 그리고 나는 만약에 71억이 있으면 아 근데 제가 돈을 잘 안 써가지고 제가 돈을 막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아 71억이 있어도 뭐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 나이를 먹다 보면 또 쓰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글래시가 제일 생각나는 순간은? 기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어? 이거 잘 뽑아야 되는데. 글래시가 지금 앞에서 지금
무슨 신명이 글래시가 지금 눈에 불 켜고 있다고? 아니 근데 아, 둘 다 생각이 나면 어떡하지? 아, 더 생각이 많이 날 때를 고르면 되는 건데 아 진짜 근데 아니 매번 생각을 하는 걸 어떡하라고. 글래시 생각을 하는 걸 진짜 어떡하라고. 하, 이건 진짜 아니 내 팬미팅인데 지금 무슨 고문이야 나한테. 기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아 그럼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는 외로울 때 슬플 때 약간 이럴 때 선택했어요. 왜냐면 활동할 때는 너무 막 기쁘잖아요. 근데 활동 안 할 때 좀 슬프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글래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활동 안 할 때 이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래스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골라봤어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골랐어요. 최근에는 이제 언제 가장 생각이 났냐면 어제 팬미팅 하기 전에 그때 들어오기 직전에 뭔가 생각이 엄청 많이 났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 글래시가 다 앉아있는 거야? 어? 뭐만 앉아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어 너무 떨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외로울 때 슬플 때라기보다는 저는 활동기 비활동기로 나가서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물건 살 때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마음에 들면 산다. 알뜰한 소비. 진짜 필요한 것만 사야지. 아 요새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집에 막 뭐 없고 뭐 인테리어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그치만 골랐습니다. 네. 아 하나 둘 셋. 오, 지금 다 오르바르게 고르셨나요? 저 안간테 골랐어요. 알레그로 선택하시면 앉아주셔야 돼요. 오, 지금 두 분 나오신 것 같은데? 와, 지금 이쪽에 계신 분, 그리고 저쪽 뒤쪽에 계신 분 이렇게 두 분 나오셨는데 치열한 접종이 있었는데 네.